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수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꾸며드릴 얘기 중에는요, 이덕진 씨의 고등학교 시절의 비화와 그리고 박정훈 씨의 미국 생활에 대한 또 이야기,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상은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저 오랜만에 오신 분이죠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이상은 씨. 네, 저는 권인하 씨께서요, 네, 토요일은 토요일은 즐거워의 MC를 맡으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제가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? 아니, MC만 한 게 아니에요. 그래요? 탤런트까지 했잖아요.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. 예. 그러면 이상우 씨도 최진실 씨랑 또 드라마 하셨잖아요. 아, 했죠, 저도. 네. 그러세요? 아니, 잠깐 조금. 이상은 씨가 없는 요만... 동안에 한국에는 많은 일을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근데 이 두 분 관계가 말이에요, 옛날에 그 강변가요제 같이 나오시지 않았어요? 예, 88년도 그랬죠. 특별한 강변가요제. 그런 사이인 걸로 제가 네, 알고 있습니다. 88년도 대상 금상. 네. 금상, 아, 대상 맞아요, 맞아요. 대상 금상. 잘못 얘기인 줄 알았네. 네. 그때 당시에 이상호 씨가 금상 받았을 때, 네, 내가 가요계에서 언젠가 우뚝 설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습니까? 그런 확신은 없었죠. 오늘 같은 일은 상상을 못했구만요. 그냥 그 상금이 있으니까. 네. 상금 갖고 이제 선후배들하고 술 한 잔은 아주 걸쭉하게 하겠다고. 네. 근데 상금이 별로 안 되는데 많이. 아니요, 많죠. 많았었어요? 학교 다닐 때 70만 원이면 대단했죠. 아. 예. 이상은 씨 그러면 항상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, 네, 또 그 한 똑같은 패턴에 머물지 않고 늘 새로움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분인데요. 이상은 씨의 노래, 네, 오늘 한번 청해드릴까요? 제일 먼저. 네. 젊은 날엔 젊은